이번에 그 홍대 사비 MMA 소속으로 나온 섀도우라고 합니다. 섀도우 이현수라고 합니다. 시합을 많이 뛴 것도 아니지만 시합 때도 그렇고 스파링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자꾸 제 잔상에다가 주먹질을 하더라고요. 잔상? 네, 제 잔상에다가 주먹질을 하고 맞추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나는 그림자구나. 섀도우. 그림자구나. 그래가지고 섀도우 지었습니다. 얼마 만에 프로 경기인 거죠? 지금 복귀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엄청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서 마음가짐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히 안 다르고요. 네, 똑같고 원래는 이기고 아쉬운 걸 더 많이 먹었어요. 이번에 하다가 체해가지고 많이 못 먹었어요. 한 끼 딱 먹고 체해가지고 아이고 그게 지금 되게 서럽더라고요. 아. 서러움을 좀 상대 선수한테 풀고 그래서 남은 걸 좀 즐기려고 잠깐 여담을 얘기해 보면은 저랑 예전에 뭐 체육관에서 뵌 적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예전에 옛날에 그 김대한 MMA 담당이었는데 김대한 전 롯데비스 대표님 체육관에서 제가 코치님을 했었는데 아 그때 뵀었죠. 와 되게 옛날인데 좀 더 당황스러웠거든요. 엄청 옛날이라 오. 제가 술을 줄여야 되는 건가? 그래서 아 되게 외모가 바뀌신 건 아닌 거일 텐데 그래서 씁니다. 이번에 또 감량을 또 많이 해가지고 아 그래서 네 그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를 지도해 주시는 여기 초기에 있는 김대철 감독님이 워낙에 타격가로 유명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장난 아니시죠. 국내에서 네 정말 손 있는 타격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그대로 제가 이어가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좀 그 부분적으로 한번 풀어 가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뭐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렇죠. 언제는 유동적으로 상대를 밖에서 이번에 최대한 늘려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뵙기 전에 경기력이 얼마나 나오실지 한번 제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MA 스토리 우남 지구에서 운동하고 있는 도깨비 발 이선아라고 합니다. 아, 이 선수가 도깨비 발이었습니다. 네. 아, 그 닉네임 진짜 궁금해요. 어떻게 지어졌나요? 태권도 첫 스승님이자 아버지이신 바른 태권도, 한국 최대 바른 태권도 이정훈 관장님께서 이제 저를 태권도를 어릴 적부터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제 도깨비 발을 잘 쓴다 해서 어떻게 별명을 찾아보다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경기에서 화려한 킥, 공격적인 걸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이 자 아버님 덕분에 이렇게 선수까지 된 거라고 저는 없지 않아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꼭 이겨서 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운 분이신가 봐요. 정말 친구 같은 아버지신 팬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나요? 아 저는 일단 스타성 글러브나 팔셔츠랑 제가 한 스타성 하거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킥만 잘 쓰는 게 아니고 도깨비 발이라고 킥만 잘 쓰는 게 아니라 주먹도 잘 쓰고 다 잘하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도깨비 발뿐만 아니라 도깨비 펀치까지 보여주겠다. 네, 저 자체를 보여주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깨비 발이었습니다. I feel nauseous, believe me. Never had a lot of shit come easy. Had to work hard, struggle just to be me. Had to rise up just so they could see me. Did what I had to do just to feed me. And what was left over I put towards my dreaming. But the only thing in life that has meaning are the